신경 마비가 일어나게 되죠. 신경 마비가 일어나면 우리 몸 중에 불수이근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질식해서 죽게 될 겁니다. 어쨌든 크기가 10나노미터, 13.5나노미터인 포타슘 채널은 한 가지의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나노미터가 되면은 자기 의사를 갖는 어떤 생명체로 보긴 힘들지만 증식도 할 수 있고 뭐 번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 디멘전 사이에 들어오는 나노 물질들은 분자들의 크기를 고려를 했을 때, 분자의 크기는 항상 어느 정도 크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일 액션을 하는 소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다.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나노 물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1에서 100나노미터 사이의 디멘전을 갖는다면은 그 디멘전 안에서는 적어도 하나나 혹은 두 개 정도의 단순한 펑션을 가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예시인데요. 퀀텀 닷이라는 뭐 요즘 참 많이 쓰는데 퀀텀 닷은 원래 이제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가 지금은 바이오 분야에서는 잘 쓰지 않죠. 오히려 뭐 LED라는 새로운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반도체 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의료용 진단 시약으로 이 퀀텀 닷을 이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퀀텀 닷은 형광을 내요. 퀀텀 닷은 이제 반도체 물질이기 때문에 특정한 빛을 받으면은 그 빛보다 보통 더 긴 파장이니까 조금 더 작은 정도의 크기의 에너지를 발광을 할 수 있을 때 발광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포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포톤 디텍터로 위치를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 퀀텀 다시 특정한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펑셔널리티를 부과해 줄 수 있으면은 얘를 주사했을 때 어느 부위에서 빛이 나오는지를 가지고 암세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개 없이 발병 부위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진단이라고 하죠. 퀀텀 닷이 좋은 이유는 장파장 형광이 가능합니다. 자, 앞선 페이지에서 사이아닌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중간고사 문제에도 이번 세션에서 반영할 것이 이거 하나인데 형광체를 생체에 사용을 한다, 의료용 소재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파장입니다. 파장이 길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형광이 지속되는, 형광이 퀸칭되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장파장이 중요하냐? 의료용으로 쓸 때 그 이런 형광을 나타내는 물질의 최종 용도는 진단입니다. 어디에 어떤 게 생겼는지 잘라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겁니다. MRI를 찍는 것과 비슷하게, CT를 찍는 것과 비슷하게 보고 싶은데 우리 몸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제 몸만 해도 앞뒤 단면적이 몇십 센티미터는 될 텐데 내 몸 코어에 있는 어떤 장기에 이런 형광체가 부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얘가 짧은 파장의 빛을 내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조직들의 그 포톤들이 다 흡수가 돼서 체외에서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뚫고 나오려면 최대한 파장이 길어져야 돼요. 파장이 길든지 아니면 아주 강한 시그널을 갖는 물질이 나오든지. 보통 이제 우리가 CT를 찍을 때 CT는 우리 몸을 투과할 수 있는 엑스레이를 쬐주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MRI라는 거는 이런 거 광학이 아니라 자기 공명에 따라서 보는 것이고 PET나 SPECT 같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것들은 강한 에너지를 갖는 포지트론이나 포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형광 같은 경우에는 장파장이라야지만 몸을 절개하지 않고 이 위치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파장 빛을 이 퀀텀 닷들이 잘 만들어내요. 요게 이제 캐드뮴 텔루라이드들을 크기를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만들어둔 건데 크기가 작아질수록 단파장 빛을 내고 크기가 커지면 장파장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관점에서 왜 나노 기술이 의약품에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단순히 약을 만들 때 나노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또 꽤 오래전에 기사에 소개된 건데 인슐린이라는, 인슐린은 당뇨병이 걸린 사람들의 치료제에 해당하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이 애터미 844개밖에 없습니다. 쉽게 현재 기술로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인슐린은 어떻게 만드느냐? 인슐린을 합성해서 만들지 않고 돼지나 소의 췌장에서 많이 발현시킨 다음에 그걸 뺏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좀 있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의 면역 체계가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돼지 췌장에서 뽑은 인슐린은 면역 쇼크가 없는데 다른 데서 뽑은 인슐린은 면역 쇼크가 좀 생겨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쇼크 없이 그 인슐린을 맞을 수 있지만은 좀 특이적으로 이면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알러지 반응이 많다든지 아토피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사람 인슐린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걸 맞아주는 게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나노케미스트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타겟팅인데요. 타겟팅은 거의 현재 의료 기술에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은 보고되는 바가 극히 드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의료용 소재에 탑재해야 되는 제1번 기술로 타겟팅을 넣고 있습니다. 호밍 테라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호밍이라는 건 유도타임이라는 얘기죠. 트로이 목마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림이 이런 겁니다. 나노파티클인데 표면 계지를 통해서 특정한 병변 부위를 찾아갈 수 있는 표면 계지를 하고 이 내부에는 약을 집어넣어서 체내를 계속 돌아다니다가 특정한 병변 부위를 만났을 때만 약효가 발현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이제 앞에서 이제 그림이 나왔었던 나노 로봇하고도 좀 현실적인 그림인데요. 이 구 안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어놓고 그 물질들이 이런 그 수용체를 만나서 리간드와 수용체를 만나서 결합을 했을 때 세포 내부로 들어가고 세포 내부의 특정 조건에 따라서 약물이 방출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만드는 것들은 이 동그라미 안에 약물을 담지하고 방출하는 화학적인 장치를 해주는 거고 그 바깥쪽 면에는 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씩 둠으로써 두 가지 기능을 한 파티클에 집어넣어 줌으로써 타겟티드 테라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차근차근 나노 테라피와 나노 다이아그노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